4월이네요. 이제 10월 26일 날 시험 봐야 되는데 6개월 정도 남았네요. 6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이때까지 너무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오히려 지칠 시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리듬을 좀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공부라는 것은 엉덩이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까지 페이스 관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년간 6회분 기출문제인데요. 이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8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응용해서 이걸 이해하면서 풀 수 있다면 지금 그리고 우리 교재가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죠.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차분히 잘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전 과목 모두 다 8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결격사유인데 우리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1번에 있는데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는 문제고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억의 미성년자 결격사유고요. 디귿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데 니은의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나와야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거나 또는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경우 모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모두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따라서 결격사유 아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했는데 1번 이중소속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틀렸죠?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자격증 양도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4번인데 5번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했는데 무자격자에게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무등록업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그 당시 기출문제에 이의신청이 됐던 문제로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문제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입주권은 미래의 건축물, 미래 부동산,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사물이 되는데 그 미래의 건축물 중에서 첫 번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 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물론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주권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입주권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 기출문제 단순히 입주권이라고 나와가지고 이건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상 관리처분 인가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이 됩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고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주권이라고 해서 이는 사실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입주권이라고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변경신고, 정정신청이 있는데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거고요. 잘못 적은 것을 변경신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네 개 모두 다 즉 거래 지분의 변경 그 다음에 거래 계약 기한 변경 그 다음에 계약 면적 변경 중도금 및 잔금 지급 1의 변경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5번에 있고요. 우리 해설에도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예.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됩니다. 환매는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하죠. 민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죠. 업, 직업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비록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한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그렇죠.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고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개업공개사의 종류,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소위 중개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사모를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다만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되는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은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틀렸죠? 변경신고라는 것은 이미 휴업된 상태에서 휴업기간 연장하려고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3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고요.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처분 통지는 14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등록증은 누가 등록증 줍니까?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광역시장이라고 해서 2번 X고요. 3번은 분양대행, 주택상가 분양대행 하는 것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적법행위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소속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소속공인회사는 개업이 안 됩니다. 만약 소속공인회사가 개업하면 이중소속이 됩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되고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했는데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번에 답 4번이고요. 7번. 옳은 것인데 7번. 답은 5번이죠. 1번은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은 모두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교육 수탁기관이 갖춰야 될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차릴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를 만족하려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종 걸린 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종 걸린 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즉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물 용도 분류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자, 그 다음에 4번은 한명회사든 합자회사든 모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변호사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된다. 즉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개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7번의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각종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게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고요. 2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라고 했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내는 거 있는데
군사무소 설치 신고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고요.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는 시군구 조례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서류도 포함된다. 네, 그렇습니다.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죠.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송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도 송부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8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건 쉽죠. 명의 대여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 그 다음에 역시 3번도 다른 사람 명의 사용하는 거 안 되고요. 이중 등록 안 되고요. 5번이 답이네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도 가능하죠? 우리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입찰표 대신 작성하는 것,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돈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번에 답 5번입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기출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개업공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개사 인장은 소속공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안 됩니다. 인장 등록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 등록을 하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도 소속공개사 그 소속공개사가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입니다.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3번 인장 등록은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바람직하진 않는 지문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문제가 3번처럼 나왔느냐 하면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서식이 동일한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 오해를 하면 3번 중개보조원도 인장등록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서하고 인장등록신고서가 같이 되어 있어요. 보조원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가 동일한 서식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금 바람직하진 않은 표현이죠. 10번에 3번은. 4번 기출문제를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예,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그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예, 맞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도장인지 여부를 알려면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개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장등록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인장등록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등록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등록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보겠습니다.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19번에 있습니다. 답이 2번인데요. 우리 밑에 해설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9번에 보면 이중 금인확인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6개월, 3개월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요. 인장등록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즉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6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은 안 되고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기준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기준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9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자격증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을 할 수가 없죠. 들어볼 수가 없죠.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틀렸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직접 조사해서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답 4번이고요.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3번. 1번은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는 안 됩니다. 2번은 무자격자인 을이 개업공개사인 감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에 중개 업무를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동업 형식으로, 형식만 동업 형식을 취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격증을 빌려준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이 좀 어려운데 판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중개는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4번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인 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 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개업공개사 서명 날인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서 작성에 개업공개사가 개입하지 않고 나중에 일주일 있는 거 일요일 날 모아가지고 빌려주고 놓고 자격증 빌려주놓고 모아서 한 번에 서명 날인해도 그건 양도 대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3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자격 공인중개사가 14번의 1번 폭행죄로 징역형 받아도 자격 취소 안 되고요. 공인중개사법 2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야 자격 취소됩니다. 2번은 자격증 폐기하면 안 되고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14일 이내 반납이 아니라 7일 이내 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구두로 설명하는 건 안 되고요. 사유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됩니다.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공인중개사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죠.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고요. 우리 해설에도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계약서 보존기간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규정이 없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지역농협은 5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 1천만 원 이상이죠. 1천만 원 이상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5년이 아니고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예, 동업하면 진짜 동업을 했으면 동업을 하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만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은 직접 자격증 있는 사람이 했다면 5번 분사무소 한 개를 둔 법인이 보증 설정 금액 해야 될 금액은 주된 사무소 2억에 분사무소 하나 1억 합해서 3억 이상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인데 기억에 보니까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틀렸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의 전속 중개계약은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격증 니은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17번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 답 3번이네요. 법원 명의로 예치해야 된다. X. 제3자 명의로 예치해야 된다. X.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6번 밑에 보면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신체 보전.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최신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전문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18번에 따라서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무자격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5개 간건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간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5개강구물 즉 간판에 표시해야 됩니다. 4번이 맞습니다. 자, 불법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X입니다. 따라서 19번에 답 4번입니다. 20번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금지행위 중요하죠. 우리 해설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제가 내드린 거 11번에도 있는데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5번에 쌍방대리는 금쟁인데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21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할 수 없는 것. 답은 2번이죠. 매각기일 변경신청,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대리는 못합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단순히 입찰표 대신 내는 것, 매수신청 보증금을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자수님 매수신고하는 것, 자수님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하는 것, 구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 안 됩니다. 21번에 기일변경신청은 소송대리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4번에도 있죠. 우리 해설에 잘 나와 있고요. 답은 4번입니다. 1번은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되고 주택이나 상가 관리대행 가능합니다. 2번 토지는 안 되고 상가 주택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3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5번은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개사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교육제도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틀린 것인데 답은 3번이죠. 개업공개사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오타입니다. 개업공개사 가로 고치시면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도 틀렸네요. 1번도 32시간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32시간 이상 44시간이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1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예, 맞습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 4번도 틀렸네요. 4번도 7일이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2개월. 그 당시 기출문제는 답이 3번인데 지금은 1번, 3번, 4번 모두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그 사무소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번, 4번 3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그 당시 문제로서는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업무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광역시장이 아니라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업무정지는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월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6월을 한도로 합니다.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3년 지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하여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예. 거짓 정보 공개하면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에요. 그 6개월에서 2분의 1을 빼줄 수도 있으니까 3개월도 가능하고 4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서울에 주된 사무소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맞고요. 세 번째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마지막에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4번 무등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년에 3,000만 원 무부관직상투, 1년에 1,000만 원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26번의 답 4번입니다. 27번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삭제됐기 때문에 27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주택법에서 없어졌습니다. 28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기업 자격정지 받은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하게 하는 것 절대적 취소고요. 니은의 거짓계약서 임의적 취소, 디귿 사망 절대적 취소, 리얼 중개 보수 초과 받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투기조장 임의적 취소입니다. 수수료도 지금은 중개 보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리얼에 그 당시에는 기출문제 당시에는 수수료였고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해부결의,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절대적 취소입니다. 28번에 따라서 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중개계약과 관련해서 틀린 것. 예, 답은 3번입니다. 주거용건축물의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된다 했는데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고 또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승강기 유무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것은 세부 확인사항이죠. 실제 권리관계까지. 서식을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 이 30번 문제의 취지가 뭐냐면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걸 묻는 문제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갑 매도인이 을 매수인에게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니까 1번, 2번 매매 1억 8천은 보는데 3번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 볼 필요 없죠.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받으니까 4번 임대차 기간도 볼 필요 없고요. 5번 중개보수 기준을 보니까 5번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은 볼 필요 없죠. 임대차는 받지 않으니까. 매도 금액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상한 요율이 0.5%고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곱하기 0.5% 하면은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쌍방에 각각 8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 16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